장아야, 안녕. 어머, 전화번호는 또 왜 적으셨대? 잠깐 그 쇼핑을 나가기 전에 풀빌라에서 조장풍을 보고 있습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나요? 아, 여기는 지금 Welcome to hell. 마지막 두 편을 못 봐가지고 지금 잠깐 틀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어머, 문에. 날씨가 완전 좋아졌어요. 여자에게 최고의 그랬더니 다들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변한 건 없고 살만 뺀 것 뿐인데.
선크림 안 발라도 얼굴이 잘 안 타고 기미 같은 거 안 생기고 태닝 할 때도 그 기계 태닝 안 하면은 몸이 개성이 생기면은 효과가 안 좋은 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식단은요. 북한 식당 가가지고 한식 먹었거든요. 불고기에 만두에 뭐 김치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머 새끼들한테 저거 입에서 지금 먹이를 새끼한테 갖다 줬어요. 안녕하세요. 박수아님. 곤니치와 야조상. 제가 먹고 싶은 건 그냥 막 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뭐 촬영이 있거나 활동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거에 맞춰서 하는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 모자는 프랭커스라는 브랜드고요. 한국 브랜드예요. 특별히 아, 피부를 긁어가지고 상처가 나서 살색 테이프 붙였다가 지금 띄었어요. 여기도 그러고 있어가지고 원래 이 흉터도 저도 지금 장모치아와 이번에 태어난 애들까지 장모치아와만 12마리거든요? 집에? 휴가는 아니고 그 이번에 있어요. 네,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효율적이고요. 서울에 내일 비 소식 있으니까 아마 오늘쯤은 조금 흐릴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지금 아침에 엄청 밖에 있다가 너무 더워서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완전 쨍쨍해요. 날씨 너무 좋죠? 몸도 마음도 건강하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나쁜 일 있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 있어도 그냥 빨리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안녕. 그래서 더우면은 어쩔 수 없이 더운 거니까 빨리 그 더운 자리에서 피해서 시원한 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짜증
보면은 보이스피싱이 올 수도 있어요. 전화번호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사실 저도 그 보이스피싱을 당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알면서도 괜히 그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그 알면서도 딱 이 전화를 받으니까 괜히 가슴이 이렇게 쿵쾅쿵쾅거리고 그 순간적으로 그 당황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중에는 전화 통화하면서 엄청 둘이 재밌게 대화하고 막 그랬는데 알아보고 산다더니 네, 어서 오세요. 아나타노 우다오 아이시테이루. 근데 왜 그리스인을 아니 그리스인이 왜 저걸 일본말을 쓰고 있지?
저거. 아, 여기 지금 그 이거는 VOD로 보는 거고 실시간 TV도 나와요. 어머, 저기 그 스위트님하고 이유정님? 언니 한 장인데. 어떡하지? 바꿔서 줘야 되나? 저기 그 식당에 가서 바꿔볼까요? 네, 제가 바꿔볼게요. 네. 두 분이서 지금.
사람 부려먹는 거만 요거 전부 다 부당노동 행위야 요거. 그걸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있죠. 일명 받아가지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 모자 한 분한테 선물 드릴게요. 전화번호 올리시는 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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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안녕하세요. 일단 지키고 있어! 뒤꿈치 필로 맞아야겠대요. 뒤꿈치 필로. 어머! 나리야, 뒤꿈치 필러를 맞으면 어떻게 해? 못 걸어 다닐라고.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댓글 본다 자동클릭이 되는 거죠. 시가 막히네. 귀신.
그게 더 좋으시겠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진으로 캡처해가지고 그 올려드리는 게 더 보기 쉽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거 모자는 사실 좀 한 5분 거리에 있어요. 근데 오늘은 쇼핑은 어디 갈 거냐면요. 여기 터미널 21이라고 새로 생긴 쇼핑센터가 있다 그래서 방콕은 지난달에 왔었는데 푸켓은 좀 오랜만에 와가지고 근데 방콕은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차를 대절해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차가 올 때까지 약간 좀 시간이 걸려요. 저는 립스틱은 잘 안 바르는데 니베아 립밤 중에 색 있는 립밤 있죠? 가져와서 보여드릴까요? 그럼 궁금하신 분? 어머, 다들 반응이 느려. 알았어. 잠깐만요.
저는 평상시에 얼굴에 로션 같은 거 잘 안 바르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입술이 건조해져서 다니는 편이라서 립스틱보다 박진모 씨, 지금 한국이 몇 시예요? 여기는 오후 1시예요. 저는 메이크업을 받고요. 제가 다니는 샵은 순수라는 샵입니다. 아 진짜 바람직한 친구네. 그럼 노래방 가면 내 노래 해야지. 아, 어쩜 이렇게 더워 날씨가. 오늘 여기 지금 온도는 33도. 내일 한국 전국이 다 비 아닌가요? 있어요. 비가 너무 안 오면은 그 농작물에도 막대한 손해도 있고. 아, 그나저나 내가 모자를 여름 모자를 쓰고 왔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좀 쇼핑을 갔다 오겠습니다. 거품카. 네, 여러분.